얼른 우리 또 염승원 이사님 모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이제 증시 개장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개장도 뭐 매일매일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더 미국 시장 때문에라도 더 좀 긴장도 되고 네네. 기대도 되고 우려도 좀 됩니다. 일단은 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개장까지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한 3%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겠지만 또 어제랑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지금 아마존이 주가 좀 시간에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14%. 14%요? 네, 급등하고 있는 약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실 그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웬만한 이제 그 언택트 수혜주들이 이제 급나가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한 거죠, 사실상. 네, 3% 이상.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네.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든가 이제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일제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2% 가까이 네. 지금 급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제랑은 다르게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영향을 좀 받지 않고 한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장 초반 출발 좋았다 오후에 밀려버린 게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 정도로 아마 시장을 네, 보합 정도 아마 출발. 어제 또 위나래나 방향 특별히 네. 없이 왜냐 어제 또 미리 좀 선반영을 했어요. 한국 증시가 미리 이제 미국이 좀 빠질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하락에 그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오르면 안 됩니까? 아니 오르면 좋죠 저도. 다행히 오르길 바랐죠. 뭐 진짜 속 시원하게 한 어제도 어제 좀 아쉬웠던 게 그냥 정상적이면 100포인트 올랐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좀 화끈하게 한 2800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나스닥도 네. 올랐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미국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네. 좀 한번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뭐 리포트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오늘 네. 나온 거 중에서는 이제 해운 업종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쓰리실 거예요. 해운, 예, 네, 정말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게 뭐 이익이 부러지거나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지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피카 우려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해운 4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가 좀 나온 게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그 최거운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줬고요. 4분기 해운 선사들의 실적은 이제 굉장히 예상치에 좀 부합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역시 주가 빠졌던 거는 결국 올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분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전 분기 대비해서도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올랐는데 특히 미국의 그 서부 쪽에 LA 항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적체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미주 서안 운임이 18% 급등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계 1등 해운 선사가 머스크거든요. 이 덴마크의 네. 머스크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6% 늘어난 68억 달러로 예상을 합니다. 68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수익을 좀 낼 것으로 보이고 HMM 역시 영업이익이 11% 증가해서 한 2.5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이게 2.5조 원이면 역대 최고치거든요. 네. 네, 실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BDI라고 건화물선 운임지수라고 네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석탄 같은 거 실어서 나름 이제 배죠. 이게 이제 10월 중순 이후로 피크로 급락했는데 BDI는 좋진 않아요. 사실 BDI가 5,65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그 2,217포인트까지 급락하면서 2021년을 마감했거든요. 그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4분기에 뭐 계속 빠졌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평균 수치는 8%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이제 벌크선 선사들 펜오션이나 대한해운 그 주가에는 그렇게 큰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미리 좀 이익을 좀 확정한 부분도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BDI 지수가 하루하루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데 네. 그쪽에 관련된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장기 계약을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맺어놓는 거죠, 그냥. 아.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뭐 특별히 네. 좋을 것도 없군요.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고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네. 오른다고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비중이 낮아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이익이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네. 다만 이제 2월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열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비수기인 만큼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 공급 병목 현상도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해운 업종 긍정적으로 보자. 특히 HMM을 좀 매수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그 한국투자증권에선. 근데 정말 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전환사채가 모두 만약에 다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PER이 3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워낙 이익이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운 업종에 대해서 좀 너무 피크한 논리보다는 네. 지금 실적 괜찮으니까 주목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있으면 뭐 가전제품, 저 TV 같은 거 좀 잘 팔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특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시청률도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긴 네. 그런 거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예전처럼 볼 게 없어가지고 네. 보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효과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그런 이제 TV나 이런 수요가 좀 올림픽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2022년에 이미 당겨버렸어요 다. 그때 언뜻 아~ 집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TV 안 사시는 분들까지 사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참에 그냥 바꾸자. 아~ 그 수요가 이제 이미 붙다 보니까 실제 올림픽 와도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올림픽 특수는 뭐 별로 없는 걸로. 네. 예, 생각보다는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가 네, 오늘 그리고 일정은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네. 오늘부터 이제 2월 20일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 2월 이제 그, 20일. 네, 2월 20일까지 열리니까 네. 이제 올림픽 이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올림픽 때는 중국에서 뭐 정책 발표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굉장히 네.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이게 경기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걸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계올림픽이 좀 끝나고 나면 중국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어떤 정책이나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올림픽이 좀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중국장은 오늘 열리죠? 중국은 예, 그 오늘 열리는 걸 다음 주인가요? 제가 그 날짜는 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아마 어제까지 예. 엊그제까지가 우리 휴가고 예, 어제까지 휴장이었는데 춘절은 어제까지고 뭐 예. 그랬던 걸로 아마 기억이 하는데 예. 아, 중국장 열리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1월 고용 보고서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네. 이제 실업률 지표나 이제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 네,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겠죠. 네, 고용 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나온 거 중에서는 오늘 아까 이제 속보가 뜨긴 떴는데 그. 밤 9시까지 이제 거리두기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20일까지 2주 연장을 한다라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네. 아니 네.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면 10명 들어올 수 있는 데면 한 7명이나 5명까지만 받되 시간은 좀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게 안 날까 싶은 네, 생각이 뭐,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확진자가 2만 명 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한국은 지금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제한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까지 막 가게가 더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늦게까지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더 방역에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영업 시간 제한을 두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가게가 이렇게 어떻게든 빨리 저녁이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움직임 때문에 꽉 차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아, 선택이 아닌가 네.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또 잘 네, 연구해서 네. 하신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요즘 힘들어 하시니까 네. 특히 이제 아침 점심 뭐 하시는 분들이야 좀 덜 하겠습니다만 저녁 장사나 뭐 약간 뭐 맥주 뭐 요 정도 파시는 가게들은 진짜 요즘 거의 뭐 폐업 물 지금 마지못 뭐 폐업 문을 네. 마지못해 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아, 좀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다시 연장이 된다. 네, 2주 더 연장돼서 2월 20일까지는 이제 현행 거리두기 체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해 봤는데 중국은 오늘까지는 휴장이에요. 아, 오늘까지 네, 휴장입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이제 오늘까지 휴장이고 아. 다음 주부터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긴 춘절 휴가도 기네요. 되게 오래 쉬더라고요. 중국하고 대만은. 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58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장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보고 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5포인트 정도.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일부 받으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좀 좋은데 반면에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오늘 NC소프트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이 한 1% 가까이 좀 밀리면서 지금 호가 상황은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인데 지금 또 그 예상가가 좀 바뀌었네요. 플러스 1포인트.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 정도 지금 약간 예상치로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요? 예. 네, 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1% 이상 호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수는 좀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9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그 호가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출발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 정도 반등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이제 2,714포인트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포인트 정도 0.26% 정도 올랐고 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조금 출발은 좋진 않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기업들이 오늘 좀 약간 매물이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부진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영향으로 일단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그 $90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S-OIL이 3.7% 일단 급등세로 시작을 해줬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수주를 좀 큰 걸 하나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1.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을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했던 거는 보험주더라고요. 아. 어제 손해보험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특히 DB손해보험이 오늘도 한 1% 이상 좀 올라갑니다. 워낙 이제 금리 오르는 데다가 돈도 잘 벌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굉장히 뭐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SD바이오센서가 어제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한 3%. 예, 계속 아. 이걸 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좀 몇 개 없잖아요. 한국에서 네. 승인받은 업체가. 아,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얘기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약국 갔더니 이거 팔더라. 네.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아, 이래서 현금 비중이 중요합니다. 네. 그때 제가 현금 있었으면 바로 샀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SD바이오 센서도 괜찮고요. 얼마가 가는 거야? 네. 다른 기업들 이제 대부분 다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삼성 SDI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NC소프트가 마이너스 2% SKC가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세를 일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서 잘 나왔던 기업이 롯데정밀화. 그래서 오늘 2.5% 네. 주가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전 기술이나 이제 일부 원전주가 올라가는 거는 유럽에서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아마 그 원자력 발전을 네.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하기로 결정이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전 기술도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LS 세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좋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랑 그래서 한 2% 게임즈도 반등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그
SD바이오센서 오늘 좀 올라갔는데 시젠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4%. 엑세스바이오가 -4%.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반대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메드팩토, ABL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런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까지 해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좀 빠지고 반도체와 그다음에 그 게임주들 위주로는 좀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바이오주들의 좀 하락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 기관과 똑같이 일단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물 쪽도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들이 오늘 조금 매도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33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개인은 전기전자를 오히려 반대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수급 상황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네. 오늘 일단 가장 강한 섹터는 그 골판지 관련주들이 좀 골판지 네. 골판지주들이 실적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저평가돼 있기도 한데 네. 아무튼 오늘 테린 포장이나 뭐 대형 포장 같은 기업들이 한 20% 이상씩 좀 급등세. 아마 이제 또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또 택배 수요나 예, 그런 제지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유회사가 오늘 좋고요. S-OIL이 4%.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진했던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1.3% 올랐고 하이닉스가 어제 좀 실적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네. 네, 증권사에서 계속 좀 호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2% 가까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업체들도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사료요? 예, 뭐 사료 업체들 이제 뭐 돼지나 닭 키울 때 들어간 이제 사료들 네. 있잖아요. 이제 네. 근데 돈육이나 뭐 이런 가격들 좀 올라갈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예. 또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3% 이상 나왔더라고요. 계속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런 사료주들한테는 좀 나쁘지 않은 재료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네이버가 오늘 한 1%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주도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백화점 관련주 이쪽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편의점 주들도 일부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좀 견조하게 일부 기업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제랑 근데 정반대인 게 어제 제일 셌던 업종이 보험주하고 네.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근데 보험은 오늘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다 급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진단키트 쪽. 진단키트가 오늘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건 상황에서 오늘은 네. 휴마시스, 뭐 엑세스바이오, 시젠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좀 그 급등 후에 좀 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급락 반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좀 견조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뭐 보합에서 약간 저 플러스 나는 그런 정도 네. 상황으로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아, 좀 0.은 지금 6% 정도 네,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움직임도 뭐 오늘은 네, 괜찮은 그러니까 걸로 시총 1, 2, 3등이 다 이제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 좀 좋은 흐름이고 좀 아쉬운 게 자동차 섹터가 참 아직까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드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시간에 거래해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결국 그 원인은 뭐냐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자동차 가주면서 반도체랑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한 단계 레벨업 될 텐데 반도체는 그래도 좀 선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아직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조금 부진한 게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여전히 네,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네. 포드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걸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약간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락은 아닌데 마이너스예요. 조금. 네. 현대차가 지금 19만 원 정도, 19만 천 원 정도 네.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야, 현대차가 지난해 2월만 해도 25만 원 뭐 이렇게 가다가. 꾸준하게 뭐 특별히 막 폭락이다 이런 건 네. 없지만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군요. 네. 주식할 때 이런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죠. 그렇죠? 거의 네. 1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작년 1월이 고점이었고 지금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오르질 못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힘든 구간이죠 사실. 네. 아유. 오늘 저희가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이제 지금은 빠진 거를 팔거나 아니면 새로 뭐 싸다고 생각되는 걸 막 사거나 이럴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선엽 부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도주 다음번에 주도주가 조금 더 윤곽이 보일 때쯤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영의사님은 또 많은 투자자를 또 직접 만나시고 또 투자 조언도 해주신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은 드려요. 계속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더? 예. 1년, 아니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더 빠질 수도 있죠 뭐 사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자 이거죠. 2700, 650, 2600이잖아요. 네. PER이 지금 10배 이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악재가 있냐 이거죠. 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악재들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충분히 이미 다 나왔잖아요. 뭐 미국의 긴축이라든가 병목현상.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악재는 사실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사실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에 10% 빠졌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꼴찌예요. 근데 전쟁 난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은 국가도 아닌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전 수급 이슈가 컸다고 봐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정점은 지나가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싼 건 분명하거든요. 네. 분명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기업들이 이익이 막 급격하게 올해 꺾일 가능성이 꽤 높진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걸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현금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 겁낼 단계가 아니라 네. 평소에 좀 공부가 돼 있다면 좋은 기업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쉬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싼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기업들을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겁먹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겁먹으면 어차피 빠져도 어차피 못 사거든요. 예, 영원히 못 사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올라갈 때 사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행동하실 분들은 하는 것도 괜찮다. 네네. 단 기업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고른다고 가는 적은 아니니까.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결국엔 리밸런싱을 해야죠. 네, 좋은 걸로. 저는 그 말씀은 계속 드려요. 좀 네네네. 갈아타자. 아닌 건 정리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제 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펠로톤이란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도 언택트 수혜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부러진 반면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코카콜라나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앞으로 가격 전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텐데 그런 기업들로 교체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투자분들이 뭐 워낙 한 달 동안 힘들었지만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네. 교체할 건 교체하고 좀 저평가된 건 담자. 지금 그 타이밍 말씀, 예. 오히려 그럴 때. 그리고 것 같다. 이제 분명히 또 이럴 거예요. 2,900, 3,000 가면 그때 되면 또 분위기 바뀌겠죠. 또 약간 이제 강세론자들의 힘이 또 실리고. 차라리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리고. 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장 분위기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뭐 더 행동해야 될 때라는 말씀이 굉장히 용기 있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뭐 2,600을 가더라도. 네. 살 건 사자는 논리예요. 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 배당 기본 배당 5% 이상 나오는 것도 수두룩한데. 영의사님 판단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쉬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을 2,500 간다고 그냥
뭐 물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닌 기업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은 속과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좀 그래서 기업을 좀 잘 선별해서 사자. 네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수 때문에 좀 아 좀 타이밍 더 보자. 겁먹을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실행하실 분들은 하시고 좀 기다리실 분들은 네. 기다리시고 한번 이 정도 선택. 수준이라면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상태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네. 저렴한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몇 개월 후를 보고 뭐 여기서 단타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기면 저도 뭐 권유를 안 드리니까 네. 그게 아니라 몇 달 후를 보신다면 좀 분할로 모아갈 때가 아닌가.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염성 이사님의 판단이시고요. 한번 여러분도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쭉 있으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저 이야기가 지금은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선택은 이제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휴 지나고 또 이틀 우리 염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김프로님 안 나오시니까 좀 네. 이상하긴 하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계신 게 훨씬 더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잠깐 사정이 좀 있으시니까요. 네. 그럼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아이고 장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릴까요? 장 한 번만 더 네. 정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이제 1% 넘게 올랐네요. 예, 코스피가 좀 급등하고 있고요. 오. 플러스 31포인트 정도 네.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도 좀 상승 반전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상승이 좀 약한 게 그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가 조금 약해서 그렇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거는 아마존 효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제 워낙 뭐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이 좀 실적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커지지만 지금 보시면 애플도 그렇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특히 구글하고 아마존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온 이유가 클라우드 때문이에요. 네. 클라우드 매출이 좀 워낙 잘 나오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되게 좋은 그림이죠, 사실은. 반도체한테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증시의 흐름이 계속 나와준다면 한국의 코스피도 당연히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3% 정도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효과 이 부분도 지금 지수에는 오히려 그 시총 2위 기업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래프톤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도 한 3% 이상 올라가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요. 다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빠지는 게 SD바이오센서예요. 4%. 네. 그러니까 어제랑 좀 이제 뒤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고생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